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화엄경 이세간품 한달락 공부해 보겠습니다. 전체 1년 번호는 54번이 되겠습니다. 선현행을 답하다 한 과목 밑에 보살은 열 가지 교묘한 지혜의 밝음이 있다. 교묘한 선교라고 하는 말을 환경에서는 아주 잘 씁니다. 근데 그 교자가 교묘할 교자라고 돼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교묘하다고 하는 것은 그 조금은 그 좋지 아니한 그런 의미를 약간 가지고 있어요. 교묘하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제 풀면은 아주 빼어나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빼어나고 훌륭하다 하는 것을 선교 그렇게 이제 착할 선자하고 또이 착할 선자가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잘한다. 또 교자는 교묘하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우리가 쓰는 말에 맞도록 해석하려면은 아주 빼어나고 훌륭하다. 훌륭한데도 더 훌륭한. 그래서 아주 빼어나고 훌륭한 그런 밝음. 지혜의 밝음 그런 뜻입니다. 명지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니 지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 지명. 아주 빼어나고 훌륭한 지혜의 밝음. 아주 빼어나고 훌륭한 지혜의 밝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불자여 보살마사는 열 가지 밝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의 업과 과보를 아는 아주 빼어나고 훌륭한 지혜의 밝음과 일체 중생의 경계가 고요하고 청정하여 모든 부질없는 말이 없음을 아는 아주 빼어나고 훌륭한 지혜의 밝음이니라. 열 가지 가운데 두 가지인데요. 일체 중생의 업과 과보를 잘 아는 아주 속속들이 명철하게 아는 그런 지혜의 밝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보살은 그 깨달음이 부처님과 버금가고 또 중생을 제도하려면은 그 중생의 업과 과보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일체 중생의 경계가 고요하고 텅 비어서 모든 부질없는 말이 없음을 아는 아주 빼어나고 훌륭한 지혜의 밝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중생들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 고정불변하는 어떤 그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여기 청정이라고 했는데 청정이란 말은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고요하고 텅 비어서 모든 부질없는 말이 없음을 안다. 뭐 무슨 말을 갖다가 변명한다 한들 어떤 설명을 한다 한들 뭐 중생의 경계가 뭐 실제 하는 그런 거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질없는 어떤 설명도 거기 붙을 수 없는 사실을 아는 그런 아주 아주 빼어나고 훌륭한 지혜의 밝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보살은 명지 아주 밝은 지혜 그중에서도 아주 빼어나고 훌륭한 밝은 지혜. 지혜의 밝음.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육신통 가운데도 이제 삼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숙명통을 아주 잘 통달해서 사람들의 과거생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환하게 꿰뚫어보는 그런 숙명명. 그 다음에 천안명이라고 해서 이제 천안통이라고도 하는데 하늘눈이라고 하죠. 보통 인간이 갖지 못하는 그런 아주 밝은 눈을 저 사람은 천안이 열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 천안명과 그 다음에 누진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누진명은 이제 번뇌가 다한 그런 그 밝음인데 번뇌가 다해서 아주 지혜가 투철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그 누진명까지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까지 이제 합하면 그 삼명이라고 해서 육신통 중에서도 특별히 세 가지를 이제 높이 두는 그런 그 교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열 가지 선교 지명 그랬어요. 열 가지의 그 지혜의 밝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가지가지 반연하는 것이 오직 한 모양이어서 모두 얻을 수 없으며 일체 모든 법이 다 금강과 같음을 아는 뛰어난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그런 그 지혜의 밝음과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의 가지가지 반연하는 것이 오직 한 모양이다. 그냥 경계, 망상에 의한 경계일 뿐이에요. 생각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경계일 뿐입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생각에 의해서 나타난 경계니까 가지가지 반연하는 바는 오직 일상이다. 그래서 뭐 그게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가득이요. 모두 얻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능히 한량없는 미묘한 음성을 시방의 모든 세계에서 두루 듣는 교묘한 지혜의 밝음이라 그랬습니다. 한량없는 미묘한 음성을 시방의 모든 세계에서 두루 듣는 아주 뛰어난 지혜의 밝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빼어나고 뛰어난 지혜의 밝음이다. 물론 이제 보살의 입장에서는 시방세계의 모든 말을 두루 다 듣는 그런 그 밝은 지혜가 당연히 있어야지요.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의 말을 귀로 분명하게 듣지만은 그 말의 저의가 무엇인지 그 말의 그 낙처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말만 따라갑니다. 그런데 보살은 말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량없는 미묘한 음성을 시방의 모든 세계에서 두루 듣는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말이든지 다 안팎이 투철하게 말에 속지 않는 그런 그 지혜의 밝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참 그렇게 되면 좀 좋겠습니까? 요즘 뭐 선거철이라고 아주 정말 온갖 그 주장과 말이 난무합니다. 중생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거짓말도 그냥 임시로 그냥 해놓고 보자 하는 그런 그 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히 꿰뚫어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마음에 물드는 바를 모두 깨뜨리는 아주 뛰어난 지혜의 밝음과 그렇습니다. 모든 마음에 물드는 바를 모두 깨뜨리는 마음에 물드는 바 그것을 전부 깨뜨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속에 무슨 그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그 설파해서 그 자기가 그 잘못된 생각을 관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지혜의 밝음, 그것을 보살은 가지고 있다. 또 능히 방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혹 태어나지 않기도 함을 나타내 보이는 교묘한 지혜의 밝음과 그렇습니다. 이제 번역에다가 내가 처음에 교묘한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놨죠. 그렇게 읽습니다. 그것은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지혜의 밝음입니다. 방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혹 태어나지 않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뭐 태어나게 된다고 해서 다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안 태어나려고 해서 또 안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세상에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우리 범부 중생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 보살들은 그러한 것을 훤히 꿰뚫어 안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생각하고 느끼는 경계를 여의는 교묘한 지혜의 밝음이라 그랬습니다. 생각하고 느끼는 경계, 중생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저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느낌이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 생각과 느낌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보살은 그것을 다 그것을 떠나서 생각과 느낌을 다 떠나서 정말 실상을 보고 아는 그런 그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지혜의 밝음이 있다. 그 다음에 또한 모든 법이 모양 있음도 아니고 모양 없음도 아니며 한 성품이면서 성품이 없어서 분별할 것 없음을 알지만은 능히 가지각색의 모든 법을 알아서 한량 없는 겁에 분별하여 연설하며 법계에 머물러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는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지혜의 밝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이제 이번에는 글이 좀 상당히 긴데요. 일체법이 상이 아니고 상이 없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또 일성이면서 하나의 성품이면서 성품이 없다. 일성은 무성이고 그렇습니다. 일상은 또 무상이고요. 그러한 아주 모든 가지가지 법에 대해서 그 어떤 실상을 표현한 말인데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그 깊이 깊이 천착을 해야만 조금 이해가 될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홉 번째인데 이건 아주 상당히 그 깁니다. 보살 마살은 일체 중생의 나는 것이 본래 남이 없음을 알아서 태어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까닭을 통달하였으나 그랬어요. 일체 중생의 나는 것, 태어나는 것이 본래 남이 없음을 알아서 나도 남이 없는 이치 그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생무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실체가 있어서 고정불변하는 어떤 그 존재성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없는 까닭을 통달하였지만은 그러나 인도 없고 연도 인도 알고 원인도 알고 조건도 알고 일도 알고 경계도 알고 행함도 알고 나는 것도 알고 없어짐도 알고 말함도 알며 미혹함도 알고 미혹함을 떠남도 알며 뒤바뀜도 알고 뒤바뀜을 떠남도 알며 물든 것도 알고 청정한 것도 알며 또 생사도 알고 열반도 알며 얻을 것도 알고 얻지 못할 것도 알며 집착함도 알고 집착이 없음도 알며 머무름도 알고
움직임도 알며 가는 것도 알고 돌아옴도 알며 일어남도 알고 일어나지 않음도 알며 무너짐도 알고 벗어남도 알며 성숙함도 알고 여러 근기도 알며 조복시킴도 아나니 그 마땅한 바를 따라서 가지가지로 교화하되 일찍이 보살의 행할 바를 잊어버리지 않느니라. 그렇습니다. 현상은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를 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진 모든 상황들을 보살이 다 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땅한 바를 따라서 가지가지로 교화하되 일찍이 보살의 행할 바를 잊어버리지 않느니라. 중생이 중생이 아님을 알고 중생이 본래 공함을 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근기도 알고 조복시킴도 알아가지고 그 마땅한 바를 따라서 가지가지로 교화하되 일찍이 보살의 행할 바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치는, 세상 이치는요, 전부 뭐, 무상이다, 공이다, 무하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치로만 보면은 뭐, 중생을 가르친다, 교화한다, 성숙시킨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손댈 것이 없고, 할 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마땅한 바를 따라서 적당한 그 상황을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교화하되 일찍이 보살의 행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을 먹고 점심은 금방 또 이제 아침 먹었으면서 그 먹은 음식이 금방 소화돼서 없어져요. 없어지는 줄 알면서 또 먹습니다. 또 없어지는 줄 알면서 또 먹고 없어지는 줄 알면서 또 먹고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없어진 줄 알지만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중도적인 삶입니다. 흔히 알면서도 그대로 다시 하는 것. 중생도 중생의 본래 공한 줄 알고 중생의 본래 부처인 줄 알지만은 부처인 중생을 교화하고 공한 텅 비어서 공한 중생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이치예요. 뭐 얼른 들으면 모순투성이 같지만은 그것이 모순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한 말입니다. 세속적인 논리로 모순으로 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불교의 이치는 세속 논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 어찌 들으면 상당히 모순 같지만은 그것은 깨달은 이치, 어떤 존재의 실상을 바로 봤을 때 그 실상을 설명을 하는 그런 논리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보살은 다만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까닭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느니라. 그렇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그 현상들에 대한 실상을 여러 가지로 그 다 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면은 뭐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죠. 그렇지만은 보살은 다만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까닭에 보리심을 내고 다른 것은 절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이 항상 중생을 교화하여도 몸에 고달픔이 없어서 모든 세간에서 할 일을 어기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이름이 연기의 교묘한 지혜의 밝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연기의 아주 뛰어나고 명철한 그런 그 지혜의 밝음이다. 그렇습니다. 아홉 번째의 어떤 그 뛰어난 지혜의 밝음은 연기의 지혜의 밝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연기의 이치를 우리가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일에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아주 설명한 것이 좀 복잡하고 좀 난해하다 하더라도 정말 아주 이치에 너무 잘 맞는 그런 그 설명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지고 수긍이 되도록 좀 심사숙고하고 또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읽고 듣고 하면서 납득이 되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연기, 인과 이러한 것은 모든 그 세상살이에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중생이 수행을 해서 성불에 이르고 그 성불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보살의 교화 방편에 대해서도 연기니 인과의 그 이치는 반드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여기서 그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치예요. 좀 우리가 머리를 써서 수고스럽더라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고 납득이 간다면 큰 아주 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이제 뛰어난 지혜의 밝음인데요. 보살 마사로는 부처님에게 집착이 없어서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보살 마사로는 부처님에게 대해서 얼마나 집착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존경을 하고 공경, 공양, 존중, 찬탄하겠습니까? 보살 만치 부처님을 공경, 공양, 존중, 찬탄하고 세세생생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봉하고 모든 것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그 부처님을 위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보살 마사는 부처님에게 집착이 없어서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런 그 많은 부처님을 위하고 섬기고 존중 찬탄하고 공경 공양하지만은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또 부처님에게 뿐만이 아니고 법에 대해서도 집착함이 없어서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보살은 법으로 삽니다. 우리 범부 중생도 법으로 살고 불법이 좋다고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탄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의무이고 불자들이 거기에서 불자된 어떤 그 행복을 거기서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법에 집착함이 없어서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쯤 돼야 됩니다. 이래 돼야 그 제대로 된 법에 집착하는 사람이죠. 집착하되 집착함이 없고 집착함이 없으면서 집착하고 그러면서 법에 푹 빠져 있는 그런 그 삶, 그것이 아주 이상적인 불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계에 집착함이 없어서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중생에 집착함이 없어서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세계가 뭡니까? 우리들 불보살이 살고 중생이 살고 모든 생명체가 다 근거하고 의지해서 사는 그런 곳이 세계입니다. 어떻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집착하되 세계에 집착함이 없어서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또 중생은 불보살의 화두입니다. 그저 불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삽니다. 중생이 그야말로 부처님이 되는 그런 그 중요한 그런 그 밑거름이 되고 보살이 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불보살이 다 중생 덕에 불보살이 된 거예요. 중생 덕에 불보살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치가 뭐 화엄경에서는 곳곳에 나오죠.
중생에게 집착함이 없어서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느니라. 아, 참 아주 대단히 차원 높은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것은 환경에서만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얼른 납득이 안 간다고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잘 심사숙고하고 또 이제 곱씹어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다 진리를 깨달으신 불보살의 가르침인데 무슨 거기에 허망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희론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게 이해가 안 될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이 있음을 보지 않으면서도 교화하고 조복시키며, 그렇습니다. 중생이 있음을 보지 않으면서도 교화하고 조복시키며, 중생은 본래 공한 것이 중생이고 본래 부처인 것이 중생입니다. 그러면서 중생이 있음을 보지 않으면서도 그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키며 법을 설하나, 그러나 또한 보살의 모든 행인 큰 자비와 큰 서원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 큰 자비와 서원을 버리지 않습니다. 중생이 있음을 보지 않는데 왜 큰 자비와 서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중생이 있음을 보지 않는데도 말하자면 중생을 위한 큰 자비와 서원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이 사실, 늘 세속적인 논리로서는 모순되지만은 너무 근사한 그런 설명이고, 이러한 말 논리로만이 이 불교가 또는 보살행이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그런 그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중도적인 그런 그 안목에서 나온 가르침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을 보고 법을 듣고 따라 수행하며 예례를 의지하여 모든 성근을 심으며 공경하고 공양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능히 신통한 힘으로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를 진도하나니 그 마음이 광대하여 법계와 같은 연고이니라. 아, 여기에 이제 결론 삼아 이렇게 이제 그 보면 되겠습니다. 보살은 어떻다고요? 부처님을 보고 법을 듣고 따라 수행하며 예례를 의지하여 모든 성근을 심으며 공경하고 공양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능히 신통한 힘으로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를 진동하나니 그 마음이 광대하여 법계 같은 연고니라. 법계와 같은 연고니라. 뭐 어떻게 저희 뭐 짧은 논리로서는 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반복해서 읽고 사유하고 또 읽고 사유하고 그 길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가지가지로 법을 설함을 알고 중생의 수효를 알고 중생의 차별을 알고 괴로움이 생김을 알고 괴로움이 멸함을 알고 모든 행이 그림자와 같음을 알고 보살의 행을 행하여 온갖 태어나는 근본을 아주 끊었건만은 다만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는 바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보살의 행을 행하여 온갖 태어나는 근본을 아주 끊었건만은 태어나는 근본을 아주 끊었건만은 다만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는 바가 없나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자꾸 이제, 저 딴에는 이제 좋아서 뭐 설명을 한다고는 했는데, 설명해놓고 나니까 군더더기 같고, 뭐 안 해도 될 걸 한 것 같고, 뭐 덫을 한 것 같고, 그림이나 글씨를 써놓고 거기다 덫을 하면 그 글이나 그림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아서 자꾸 덧칠을 하는데 참 가관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덧칠을 자꾸 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그런 뜻인데, 뭐 도로 10만 8천리로 멀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의 종자 성품을 수순해서 큰 산과 같은 마음을 내며 온갖 것이 허망하고 뒤바뀜을 알아서 일체 종지의 문에 들어가니 지혜가 크고 넓어 움직일 수 없는지라 마땅히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서 나고 죽는 바다에서 일체 중생들을 평등하게 제도하는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지혜의 밝음이니 이것이 여린이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열애의 위 없는 크게 뛰어나고 훌륭한 지혜의 밝음을 얻느니라. 아, 참, 제가 이 단락을 뭐,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특별히 좀 여러 번 읽고 심사숙고 했습니다. 아, 이거 쉽게 이해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번 읽고, 심사숙고 해서, 이해가 되도록, 가슴에 와 닿도록 하는 그런 그,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불하십시오.